안녕하세요. 저는 어둠의 탑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46층에 고비, 47층부터 고비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예상도 틀릴 수가 있어요. 바로 가볼까요? 긴장되네요. 왜냐면 지금 육성 하나고 탱커니 힐러니 지원이 다 5성이에요. 서브딜러니 다크닉스 하나 빼고는 볼게 없는 거죠. 아, 이게 깰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일단은, 빗다니기를 끼고 깬 적은 있지만. 일단 여기 위험해 보니까 그냥 바로 죽이다. 어느 정도는 좀 성공시키는데, 왜 이렇게 스턴이 오래 걸리냐. 희한하네. 얼마나 풀리고 바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여기가 워낙 쉬운 애라 아마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해봐야죠. 다크닉스 들렀고요. 와, 빗다니 교수님 이미 다 녹였는데 좀 힘들게 잡네. 침묵한번 걸어보고. 하지만 면역 옛날에 걸렸었죠. 자, 기절 한번 걸어볼까요? 면역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런 거 아니었는데. 앞에 힐하죠. 최대한 딜러는 이유가 다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최대한 딜을 넣고. 나이스. 발달을. 이렇게 해서 자룡이 잡았고요. 이제 힐러랑 캐치만 잡으면 좀 수월해지죠. 아, 충분히 잡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이스. 여기까지는 너무 쉽게 잡는데, 이 이유가 문제죠.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잡았네. 46층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 골드도 많이 없고요. 문제는 47층. 테스트를 할지 진지하게 할지 그게 문제인데. 딜량은 충분할 테고, 딜량은 빡실 테고, 랭킹은 올랐고, 다들 빛하고 암이 좀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빛이 쉬웠고, 암 속정이 제일 어렵겠네요. 진짜 48, 49, 50은 다 만만치 못 볼 것들이라, 이걸 생리형 진영으로 해서 좀 버텨볼까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겠죠? 바로 갑니다. 테이머도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가봅시다. 오메 아픈겨. 오메 아픈겨. 빨리 잡아야죠. 나이스 힐러컷 했고요. 확실히 조금 버티면 하네요. 3강 스프린데 뭐 상당히 수월한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5성 치고는 방어도 6천이 넘기 때문에 일단 탈 5성급이죠. 현재 이 사이커 자체가. 자, 여기는 탄범이 제일 위험하니까 일단 하나 잡아주고. 와, 저거 난리 났죠. 저거 잡아야죠. 안 잡으면 제가 굴러 갑니다. 큰일 났다. 굴러가겠다. 아, 잘못 눌렀어. 아, 침묵 걸어서 어떻게 넘어왔죠? 심층에서 하고 때려라. 자, 의료용 솜털 했고. 아, 두려워. 과연. 와우. 버틸지 모르겠다. 일단 가보죠. 일단 에일도 문제고, 활개도 문제라. 드래그는 또 3번밖에 못 드리고요. 비석은 안 잡으면은 물파단도 미칠 테고. 이럴 때는 물파 이거를 냅두면 안 해요. 저건 피읍을 하거든요. 이렇게 때려봤자 죽이기 힘들어요. 여긴 그 다음 힐러가 없어지는 거지. 하하, 디버프 걸렸네.
때려주고요. 눈에도 잡아주는 거죠. 46층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문제는 이 다음 층들이죠. 신경이 좀 많이 드는데. 중복부 걸렸죠. 물파 이거 때렸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고. 마침부터 보호막도 걸려있어서 때려주고요. 야, 방금부터 3개나 걸렸어. 어, 큰일 나죠. 한 대 제대로 맞으면. 공값도 2개나 걸렸네. 그래도 잡아야죠. 잡힐진 모르겠지만. 안 잡히죠, 바로. 하지만 물 파도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합니다. 이제 방어 때문에 막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때려주고요. 문어다리. 와우, 승리에 쫙쫙 빠지네요. 추가 걸립니다. 미쳤죠? 또 한 대 더 맞고요. 어서 리티어가 일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또 때려주고요. 정말 추격을 빨리 죽여야 되죠. 진짜 공격 엄청 걸리네요. 어우, 때리기 힘들어, 때리기. 됐다. 이런 걸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언 잡았던. 다시. 엄청난 때리네. 물파이버는 저건 피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느긋하게 잡아야 되니까, 여기는. 아마 물클라우드를 먼저 잡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딜량이 일단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시험에 타기 때문에. 딴 거에 아예 쓸 수가 없죠. 계속 공격합니다. 자, 비석 때려주고. 침묵 걸어가면서. 자, 공과 버리시면 풀려요. 아씨, 진짜. 아, 진짜 풀이 좀 기다렸는데 그냥 죽어라. 자, 때려주고 계속. 이걸로만 답이 없죠. 쫄들이 한도 없으니까 집중 사격 맞고. 이 쫄들 나오니까 또 애들 집중 사격 힘들어지죠. 와우, 진짜 공격 제대로 올린다. 오메가리. 또 회복하죠. 10만. 미쳤죠. 이게 그나마 힐러들이 없어서 좀 이렇게 하는 거지. 상상만 해도 힘들죠. 기존 때려주죠. 이건 공각이었죠. 편하게 때려주고요. 나이스. 후, 엄청난 장기전이었습니다. 긴장되네. 점수는 거의 최하점까지 갈 뻔했는데 그래도 이겼네요. 골드 달달하죠.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48, 49, 50이 제일 문제긴 합니다. 네. 딜도 빠방하고 회복도 세고. 그나마 48층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49층은 제가 원래 깼었어요. 근데 문제는 50층. 근데 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룬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나름 세팅을 다 하고 온 거라. 잡아라. 자, 이 불꽃 노래하는 게 빨리 죽여줘야 돼. 때려주게. 마 못 잡았어. 큰일 났다. 진짜 완전 큰일 났다. 완전 큰일 났다. 아니, 그냥 지져, 지금. 회복도 안 돼요. 앞에 있는 탱커는. 자, 침묵 걸어주게. 감당이 안 되니까. 와, 너무 아파, 씨. 진짜 정신하다 없어. 자, 자, 고치 두 개를 때려야 되는데. 자, 지금 그나마 사이커가 저거 방어막 걸려서 버티는데. 자, 고치 두 개 깨지고요. 오음이 아픈데, 오음이 아픈데, 오음이 아픈데, 오음이 죽겠다, 오음이 죽겠다, 오음이 죽겠다. 자, 다행히도 극대화 회복 걸렸고, 보호막 걸려서. 체력이 미친 듯이 차네요.
어마어마하죠. 이것 때문에 쓰는 거고, 리튬으로. 좋습니다. 저 그냥 해골 바가지만 잡으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임은 아니에요, 이건. 못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씨. 나이스. 이렇게는 잡긴 잡겠네요. 일단 지금은 공 버프가 돼서 문제지만, 일단 회복으로 버텨지는지도 중요하고요. 나이스. 멍청하게 위에다가 뻘 힐했죠. 저런 게 하나만 없으면 불 가로다가 잡히냐 안 잡히냐가 이 게임의 관건입니다. 잡히는 순간 좀더 수월해집니다. 못 잡는 순간 큰일 나는 거고요. 자, 지금 회복 멍청이만 들어왔죠. 좋습니다. 무적이 걸렸지만 그나마 버티면 하죠. 자, 이제는 마나를 모아두는 게 딱합니다. 저는 해골 바가지를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아버렸나? 벌써? 그러면 뭐 랭고도 스킬을 써주고요. 시컨 쓰는 거죠. 아마 보니까 지금. 저 불, 해골 바가지가 있는 순간 게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나왔죠. 진짜 초장기전입니다. 딜량이 모자라서. 아, 다니기 딜량 검사 해야 되는데, 또 못했네. 아하, 이게 문제다, 씨.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래도, 뭐라고 죽으면 되니까, 일단 버텨보고, 때려주고. 못 잡을 경우에는 바로 스킬 걸어주고. 너무 힘들죠? 다니기, 일을 안 해요, 지금, 다니기가. 자, 위험하면 회복도 걸어줄 준비하고. 나이스. 멍청하게 뻘공 샀잖아. 아, 궁이 아니고 스킬. 아직도 회복이 필요 없죠. 바로 스킬. 공버프 걸려서 깔쌈하게 들어가고요. 최대한 모든 딜을 넣어서 잡아야 돼. 나이스. 돌파라고 잡았으니까 이건 깽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깽가나 마찬가지죠. 이것까지 쓰긴 아까워요. 왜냐면은 아직 무섭거든요. 회복 걸리게 됐고. 불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 요놈 때문이죠. 깔쌈하게 딜 넣어주고, 안 죽을 거 예상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또 내려주고. 랭건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위치도 잡았네요. 이제는 좀 수월해졌죠. 숨통이 트였죠. 자, 캐티를 먼저 잡냐, 저걸 먼저 잡냐, 저게 문제인데. 어차피 얘는 여기밖에 못 치죠. 진짜 단도 벌써 어떻게 끝났어? 진짜 침묵 좀 걸렸으면 좋겠다. 어차피 쟤부터 때려야 돼. 답이 없다. 한번 때려주자. 진짜 저것이 초장기전 가게 생겼네. 자, 붓고 써기 전에 맛보고 때려주고. 나이스. 한건 했네요. 좀 위험했는데. 자, 물 한번 쏴주고요. 진짜 면역이 너무 싫다. 원래 면역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자꾸 있네요. 진짜 죽이기 힘들다, 씨. 이번에 꺼도 키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침묵 걸어주고. 깔끔하게 딜 넣어주고. 이번에 스킬을 그냥 최대한 다 써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일단, 암단이게 저, 회복, 너프를 걸어야 되고, 탱커를 빨리 죽여야 되고. 아, 저 망할로 무적 스킬. 짧지만 좀, 실증나죠. 네. 잡을 수 있겠다. 나이스.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불 쏴대는 순간 애들이 잡기가 힘들어지지만. 제발 잡아라. 잡아야 돼. 불 쏘는 순간 난리나. 불 쏘는 순간 난리나. 잡아야 돼. 이건 물, 저불 쏘는 순간 난리나요. 게임 끝나요. 아니다. 자, 이제 좀더 수월해지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혼자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암 다니기가 얘한테 회복 불가 버프만 걸면, 아 저거 회복 버프만 걸면 쉬워집니다. 아 그렇게 안 쉬워질 것 같나요? 무력이 걸렸네 저놈한테. 큰일 났다 씨. 불 쏜다 불 쏜다 불 쏜다 씨. 때려주고요. 나이스. 다행히 그냥 반 땅에 넘어갔네요.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상사들에게 광폭화 날려놨죠. 하지만 힐러 하나라는 점. 광폭화가 좀 늦게 되긴 하네요. 좀 벌써 6분 됐네. 될만도 하다 씨. 자 바로 제거해주고요. 불쏘시고요. 의료용 솜털 진짜 대박이죠. 저게 은근 대박이라니까요. 꿀. 아이고 회복 또 걸렸다 씨. 배가 잡아주고 써주고 또 써주고 이거 이제 잡아야 돼. 이제 잡아야 돼. 무조건 지금 잡아야 돼. 나이 아씨 다 잡았는데 이렇게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이거 또 회복할 수 있거든요. 쫄들이 빨리 안 잡히니까. 지금 문제는 다크니스가 얼마나 스킬 빨리 써주나 안 돼. 아 진짜 막아. 광폭까지 2단계 걸려봤자 의미는 없죠. 힐러기 때문에. 근데 힐량이 좀 많이 증폭됩니다. 신중나 정도로 때려주고 때려주고. 아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또 회복하겠다 씨. 제가 3초 2초. 아 나 망할 씨. 아 나 진짜 잡았어. 아 힘들다 진짜. 힘들게 잡았죠 진짜. 간만에 진짜 힘들게 잡았네요. 오메 이빨 부러질 거 같네. 그래서 시간 보너스 전에 못 받고 클리어했네요. 오 이제 49랑 50층만 남았네요. 과연 49는 100%는 아니지만 시도하면 깰 수 있을 거예요. 예. 문제는 빛다 크린스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인데 아마 빛다닉 할 때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역속성이고 하니까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와 16이네. 이렇게 깨기도 힘든가 봐요. 솔직히 암속성이 막 카르나 있고 이러지 않은 이상 잡기 힘들죠. 암마그나 암속성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뜨니까. 내일 방송에서는 땅탑을 깨려 했는데 잘하면 둘 다 깰 수 있겠네. 봐야겠네. 땅탑도 문제긴 하죠.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의 탑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아니지. 시험의 탑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시험을 가봅니다. 뿅.